최근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을 두고 연금 전문가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서 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총론에는 동의를 한 상황인데 문제는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고르게 이걸 좀 획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국내 퇴직연금의 모범 답안이 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퇴직연금 DC 또 IRP의 디폴트 옵션 도입과 관련한 이슈가 지금 뜨거운데요. 디폴트 옵션이 뭔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일단 퇴직연금 뭐 DC형, IRP 여기에다가 디폴트 옵션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니까 참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꼭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기도 쉬운데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국민연금도 가입을 하고 또 개인 이렇게 퇴직연금도 하고 뭐 연금저축도 가입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가입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수익률을 만들어내느냐, 관리를 하느냐, 신경을 쓰느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폴트 옵션이 좀 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퇴직연금을 간단하게 먼저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퇴직연금 안에는 그 유형별로 DB형, DC형, IRP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상품 유형별로 보면 원리금 보장형, 실적 배당형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제도 유형별로 나누면 확정급여형인 DB형이 가장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일단은 확정급여형인데 이거는 뭐냐면 회사가 그냥 알아서 책임지고 이제 옛날 퇴직금 개념으로 거의 직원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회사가 기업이 알아서 이제 해주는 그런 퇴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확정기여형인 DC형 혹은 개인형 그 퇴직연금인 IRP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제 그걸 직접 운용을 하는 겁니다. 운용 지시를 해서 나는 좀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 혹은 뭐 채권 비중을 늘리겠다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아 판단을 하는 건데 전체 지금 퇴직연금 적립률 자체가 작년 말 기준으로 255조 원을 넘은 상태이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직접 운용 지시를 하는 DC형 그리고 개인형 IRP의 규모 자체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고 그만큼 이 가입자의 관리 중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DC형 적립금의 83% 정도인 56조 원이 지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라는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예금, 적금 혹은 보험. 이게 이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적금 금리가 뭐 1%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방치를 해두면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영이 되고 실제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DC형이나 IRP는 그나마 원리금 보장형보다는 실적 배당형의 비중이 높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7, 80% 이상이 지금 원리금 보장형으로 퇴직연금이 운용이 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넉놓고 있으면 우리의 그 노후가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해결사로 등장할 수 있는 카드가 디폴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경우에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알아서 이제 자금을 굴려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퇴직연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졌고 그리고 계속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와 또 퇴직연금 사업자 모두 퇴직연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시청자 여러분 중에 DC형 IRP 가입하신 분들 조금 더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금융투자업계와 보험업계가 갈등이 있는 부분이 그 맹점이 있죠. 그 논란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짧게 요약을 하면 네네. 일단 밥그릇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금융투자업계와 네. 이제 보험업계의 네. 어떤 갈등인데 금융투자업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증권사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네네. 이쪽에서는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1%에도 채 못 미치는 그런 원리금 보장 상품에 이 자금이 몰리게 되고 네. 방치가 되면 결국은 이 저수익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에다가 원리금 보장 상품을 넣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네. 헛수고가 된다. 똑같은 상황이 또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반복된다. 이런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보험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일단은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이 포함돼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금융 권역별로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얼마나 이제 적립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절반 정도가 은행입니다. 지금 보시면 점유율이 51%가 은행에 지금 쏠려 있고요. 네. 그리고 생명보험의 22% 정도, 그리고 금융투자의 20%, 손해보험의 5% 정도 이렇게 비중으로 쏠려 있고 네. 보시면 원리금 보장 비중이 아주 특징적이게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이, 95% 가량이 지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려 있다. 네. 이것만 봐도 역시 어떤 상품을 좀 선호하는지 그 회사마다 네.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지금 입김이 제일 세지 않겠습니까? 네. 은행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장 많은 그 돈을 굴리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은행도 처음에는 이런 디폴트 옵션 도입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좀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네. 그런데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펀드를 팔면 펀드 그러니까 예적금에 넣으면 당연히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좀 좋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펀드를 팔아도 판매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크게 지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런 대부분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자사의 보험 계약으로 네.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이 빠지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실적에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일단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회사별로 보면 지금 삼성생명이 가장 그 많은 그 퇴직연금을 좀 굴리고 있는 네. 맡아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상장사로 보면은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 이제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슈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해외 사례를 또 보면요. 일본의 경우에는 2018년에 이제 도입을 했는데 결국은 디폴트 옵션에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편입을 함으로써 네. 결국은 저수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도의 도입에 좀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나름 보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한때 그 변액 투자된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할 때 원금 보장과 안정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팔았었어요. 사실 왜 우리는 대부분 주식 투자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지금 주식 시장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면 노후에 1%대의 어떤 수익률? 수익률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이 상품을 그냥 파는 거죠. 아니, 없애는 거죠. 네. 가입을 철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상품에 주식 쪽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 치면 그 수익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은 사실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고 이 나는 수익률에 대한 어떤 그 차이는 보험사가 갖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폴트 옵션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안정성도 또 놓칠 수는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디폴트 옵션에 포함하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제도 취지 자체가 좀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조금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목적은 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고 또 시행 초기에는 그렇다고 너무 또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은 또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시행 초기에는 중장기 투자 기간을 중장기적으로 네.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품들 그리고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설계된 상품 구성이 좀 유용할 것이다.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금융 상품에 대해서 잘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또 공격적으로 운용을 했다가 손실을 보게 되면 그건 또 더 큰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들이 원금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뭐 장치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수료 상한선 같은 것들도 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